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들은 대부분 집 근처에서 시험을 보죠. 하지만 이 백령도를 비롯한 섬 지역의 학생들은 수능을 보려면 육지로 나와야 합니다. 백령도 수험생들도 어젯밤에 인천에 도착했는데 기상악화로 계획보다 닷새 늦게 겨우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시험장 인근 호텔에 묵으며 막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학생들을 만나봤습니다. 백령도를 출발한 여객선이 인천항에 도착합니다. 여객선 출입문이 열리자 학생들이 줄지어 내립니다. 수능 시험을 치르기 위해 육지로 나온 백령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백령도에는 고사장이 없어 멀리 인천으로 나온 겁니다. 사실 일주일 전에 미리 나와 컨디션 조절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날씨 탓에 여객선이 닷새나 결항하면서 시험을 이틀 앞두고 겨우 인천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 잘 나왔는데 어찌됐건 간에 잘 준비해서 내일 모레 수능 학생들 잘 응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인천 도서 지역에서 수능을 보는 수험생은 백령고와 연평고 등 4개 고교에 다니는 학생 28명입니다. 수능 당일까지 연안부두 인근 호텔에서 지내며 그동안 공부한 내용을 최종 점검할 예정입니다. 수능 성적은 어차피 공부한 만큼 나온다고 생각해서 제가 열심히 했다면 그만큼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 교육청을 비롯한 관계기관도 학생들이 마지막까지 편안하게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수험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과 숙식, 그리고 시험 당일 교통수단 등 다양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집만은 못하겠지만 좋은 조건에서 좋은 컨디션에서 시험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숙박 또 식사 제공은 물론 아이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수능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면학실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또 늦게까지라도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익숙한 집을 떠나 원정 시험을 치러야 하는 도서 지역 학생들. 노력한 만큼 최선의 결과가 나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지막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